오늘은 전자석, 전기자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문에서는 마그네트라고 하죠. 이건 220 전기인데, 이 전자석, 이 마그네트는 220으로도 되고, AC로도 되고 DC로도 되고 한다고 그래요. 어제 하나 사왔거든요. 25,000원 하대, 작은 거. 이거는 AC 전기 가정용을 내가 이따 지금 연결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AC 전기가 23볼트 정도 이렇게 나오네. 요거는 이제 좀더 가까이 할까? 요거 좀 치우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맞추면 조금 더잘 보이나요? 22.9뭐 23볼트 정도 나와요. 가정용 전기가. 이건 이제 볼트를 나타내고, 이건 와트를 나타낸다고 적혀있잖아요. 이건 암페어를 나타내고, 이건 타임이에요. 사용할 때 타임 이런 건 이제 이런 건데. 이 기계는 이제 AC를 DC로 바꾸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계가, 우선 기계 자체에 접속시켰을 때 먹는 용량을 재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그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따가. 아이고, 잘안 떠가. 자, 블록을 꼽으면 이제 불이 오잖아요, 여기. DC로 바꾸는 기계인데, 요 기계가 지금 현재 얼마 먹느냐. 전자석을 연결하기 전에, 얼마 먹느냐 하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 22.9볼, 9볼트. 이 볼트가 23볼트 나오더니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네. 그리고 암페어 수로는 17. 뭐 00, 뭐 9, 뭐 이렇게. 하여튼 17A 정도 나오고, 와트로는 4W 정도 현재 나옵니다. 이 기계에 먹는 양이에요. 일단 이 기계를 연결했을 때이 기계가 현재 이만큼 전기를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전기 자석을 지금 가동을 시키면 전기 자석이 얼마나 먹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기계적인 에너지 소모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에너지 소모에 대한 거를 먼저 해야 이 전자석에 대해서, 이 마그네트에 대해서 전기가 얼마 먹는지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재는 AC를 DC로 바꾼 양이 보면, 여기는 이제 볼트고 암페어하고 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DC로 바꿔서 여기서 출력을 시킬 때몇 볼트, 몇 암페어, 몇 와트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돌려 가지고, 보통 배터리가 한 12볼트 배터리 주로 마시잖아요. 근데 전기가 항상 이 12볼트로 그러면 한 13볼트 정도 이렇게 배터리도 요구하더라고요. 13볼트로 맞춰보겠습니다. 13볼트로 이제 볼트만 맞춰놨지, 전자석에 연결을 안 시킨 상태니까, 암페어와 와트는 뭐 같이 같은 동무니까, 저 동무끼리 이제, 이거 뭐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결, 여기다 전기 소모를 시키면, 여기서 용량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볼트를 일단 13볼트로 맞춰놨을 때, 여기 좀 변했는가? 뭐 약간은 변한 것 같아요. 볼트는 23볼트가 나왔고, 5와트, 그리고 22암페어 정도 나오네요. 22암페어. 자, 그러면 이것을 전자석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전자수은 이게 이제 볼트 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더 세고 볼트 수가 낮아지면은 한마디로 전기를 많이 넣으면 세고 작게 넣으면 이 붙는 힘이 약하다. 뭐 그거는 이제 일반 상식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12볼트 배터리로 쓴다고 보고 이제 배터리 12볼트 차에 쓰는 거와 똑같은 걸로 보면 되죠. 그런데 12볼트를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든지 막 강한 그런 거를 이 마그네트를 사면 돼요. 근데 용량이 이제 많이 먹겠지. 이건 내가 용량을 작게 먹는 거 최대한 작게 먹는 걸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25,000 주고 산 게 지금 굉장히 전기가 약하게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기가 먹고 있는가. 이게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필요해서 그래. 이 기계를 쓸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그네트로 옛날에 연구할 때는 이제 그 기계 조작하는 데 힘을 가하는 걸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스위치라든지 뭐 이렇게 잠금쇠 뭐 이렇게 이런 뭐 잔잔분한 심부름을 하려 그러면 이게 마그네트가 있어야 돼요. 그 브러쉬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전기를 투입을 시키고 기계 속에 제가 무게추 그거 만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안에서 이런 작동이 필요해서 내가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 말고 지금 내가 이제 에어 컴프레서를 해가지고 그 에어 실린더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다시 전자석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지금 밖에 산업과 아직 연결해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기계 이거 사용할 때 이 작동하는 게 아주 빠른 시간 탁 하고 빠른 시간에 작동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RPM이라는 게 있는데 늦게 작동을 하면은 그게 보통 타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천사 전자석을 쓸 수밖에 없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RPM이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을 이게 이제 전자석 그 마그네트로 지금 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연결하고 지금 현재 13볼트 나오죠. 여기는 아까 한 대로 뭐 대략 5와트 뭐 22암페어 뭐 정도 나오는데 이제 전자석이 연결이 되면은 달라지겠죠. 얼마나 전기가 먹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선 플러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연필을 볼펜을 놔도 때려 들어갔어. 사인펜으로 해야 되겠네. 여기 보면 전자석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 자석을 작용을 안 해도 거의 같아요. 이 전자석을 이걸 여기 연결만 해놓고 지금 여기 이제 전자석 들어오고 있어요. 붙이면 딱 붙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붙이지 않고 이렇게 놔둬도 지 혼자 놔둬도 붙일 때나 안 붙일 때나 전기가 비슷하게 먹더라. 붙이면 조금 차이 나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기가 이거 붙이는 거하고 관계없이 여기 자체에서 먹는 거야. 그럼 그 얼마나 먹었는가 본다면은 암페어 수로는 뭐 0암페어니까 뭐 1암페어도 안 되고 와트 수로는 이제 3와트 정도가 지금 현재 먹고 있네요. 3와트 볼트는 15볼트고 뭐 여기도 아까보다 약간 22.몇 볼트에서 여기는 이제 10와트로 올라갔잖아요. 아까 5와트 뭐 그런 데서 여기는 46암페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제 그 안에 쓰는 거를 DC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돌릴 때 DC 발전기를 작은 걸 하나 달아가지고 그 기계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 기계를 꺼놨다가
배터리는 항상 전기가 저장돼 있는 거니까 꺼놨다가 다시 돌리고 하려고 그러면 스위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차하고 똑같지 뭐. 차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DC 전기 공급하는 거를 내가 참 막 몇 년을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그 레그레다를 지금 내가 그거를 사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레그레다를 쓰니까 발전기를 붙잡아 버려 가지고 전기를 전기시킬 때 발전기를 붙잡아 버리더라고. 옷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발전기가 딱 서 버리니까 돌려주는 모다가 계속 돌아가는데 발전기가 서 버리면 어떻게 해요? 벨트가 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려고 청계천 다니면서 몇 년간 연구해 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차라리 차에 쓰는 걸 쓰려고 그래요. 차에 쓰는 제네레이터를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그 레그레다도 그대로 쓰고 차에는 그 배터리 충전할 때 지가 알아서 레그레다로 이렇게 돌려줄 때 드르륵 하고 소리는 발전시킬 때 보면 차에서 드르륵 하고 소리가 나. 이럴 때 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발전기 작동되는 소리기 때문에 레그레다가 배터리하고 발전기하고 연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조용하다가 이 발전기가 돌아갈 때는 탁 하고 소리가 약간의 진동이 납니다. 그래서 차에 쓰는 거를 쓰면 차에 쓰는 건 레그레다가 전기를 발전을 끊어도 발전기가 멈추건 하는 게 없잖아요.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발전만 안 되게 해주지. 충전만 안 되게 해주지,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차에 쓰는 걸 그냥 세트로 그냥 사버려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 이제 밑에다 달아가지고, 그건 뭐 전기 얼마 안 먹을 거니까, 이거는 회전력이 이제 힘이 좋으니까, 뭐 몇백 키로, 뭐 몇천 키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뭐, 그 차에 쓰는 용도를 그냥 생각하면 돼요. 차에 뭐, 차에 발전기 달았다고 해서, 발전기 다 달렸잖아요. 달았다고 해서 뭐, 차 달리는데 뭐 지장을 주느냐. 예. 워낙 그냥 센 힘으로 쓰기 때문에 지장을 안 주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내가 하는 기계도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암페어수는 안 나오고 와트에서만 조금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붙이면은 이게 가운데로 해야 가장 힘이 좋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딱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게 꺼졌구나. 이게 빠졌구나. 왠지 이상하다 했네. 자, 이거 다시 연결하니까, 아까는 그냥 떨어지, 안 붙더니만, 이게 딱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보면 이 붙는 거리가 아주 가까워야만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잠금새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개 등등 좀 있으면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이 이게 필요한데 이건 이렇게 거리가 짧게 빼기 작동을 안 하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걸 다는 것과 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설명이 되겠네. 이런 막대기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잠금새 뭐 잠금는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달고, 이제 그 지렛대 원리로 거리를 멀게 해가지고, 한쪽을 먼저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먼 거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소식으로 돼서 지렛대 원리를 하면은, 잠금새 뭐 잠그고 뭐 이런 거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딱 안성맞춤이야.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거 붙이기 전에, 이게 딱 지금 붙었잖아요. 붙이기 전에 있는 것보다, 붙인 이후에도, 맹 0.2A 4W 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뭐 10W
뭐 45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거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전기세에 대한 건, 전기 소모에 대한 건 별 영향이 없더라. 그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내가 쓰는 게에 빗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제 지금까지 실험한 거에 보면 AC에서는 이렇게 볼트와 암피아와 와트가 이렇게 먹더라. 그 다음에 DC로 바꾼 뒤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아까 수치는 영상에서 보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그네트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나 이런 거 뭐 만드는 거 보여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질색인데 할 수 없이 이거는 이제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중앙에 그 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싱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여기 이제 이런 풀이가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 가지고 이 풀이를 돌려서 이제 뭐 발전기를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돌아갈 때 여기 용접이 돼 있으면 이게 돌아갈 때 이 풀이를 돌려 가지고 이제 여기다 발전기를 해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전이 될 때 밑에 무게를 이제 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빼면 양쪽 무게 두 개 있는 거는 똑같고 무게 똑같이 0이죠. 예, 위에 있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게 이제 내려 꽂힐 수밖에 없죠.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무게를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빼는 작업을 할 때 이게 이제 이치를 따져서 이런 거지 이걸 실제로 빼는 건 아니거든. 그대로 가만두고 이제 무게만 없애는 거죠. 근데 할 때 작업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이걸 좀 열어놓고 해볼까? 예, 이게 이 무게를 빼는 과정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잠깐 이렇게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출 때 멈칫 뭐 이렇게 한참 멈추는 거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멈칫 했다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이 제자리에 딱 와서 멈추지 않고 막 그 일렁거리고 뭐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 와서 딱 잠깐만 멈췄다가 10분의 1초 뭐 잠깐만 이렇게 멈춘다는 거죠. 멈췄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RPM이 높게 못 나오는 게 내 기계의 단점이에요. 그때에 이것을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핀과 같은 것을 여기에 무게를 빼는 작업을 할 때 이거 탁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딱 잠깐 정지됐을 때만 이걸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핀을. 그 이거는 뭐 여기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또 봤지만은 그 마그네트 사용해봐야 뭐 전기 소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차에 있는 그 발전기 레구레타 배터리 이렇게 그것만 한 달아주면 이 기계가 만약에 뭐 한 1000km 되는 그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뭐 차에 있는 거 그건 달아봐야 뭐 뭐 10분의 1km나 전기가 먹힐까 뭐 하여튼 이 기계 자체 내에서 그거를 하나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한 두 개 정도 달아가지고 항상 그 스위치로도 활용하고 이것을 항상 필요할 때 돌리고 또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장치 안에 내부적인 이런 어떤 조작 장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걸 딱 그 마그네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어 컴프레서로 사용하려고 피스톤을 그냥 다 사놨는데 에어 피스톤은 도저히 안 돼. 여기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어 컴프레서로 이거를 뭐 뺐다 이렇게 고정시켰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픽 하고 피스톤이 밀려 내려가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물론 그것도 이제 짧고 가늘게 하면 빠르더라고. 근데 아무리 빨라도 이 마그네트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 사놓고 지금 그거를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거 쓰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트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마그네트가 바로 이제 이런 거 잠깐 붙잡아주는 거 콱 그래가지고 딱 꼼짝도 못하게 딱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니 이 마그네트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뭘까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브러쉬를 하나 사다 놨는데 브러쉬를 하나에 뭐 10만원에서 달라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10만원 참 돈이 아까운데 그래도 뭐 그래서 여기에 끝에다가 이제 브러쉬를 하나 달아야 돼요. 브러쉬를 달아가지고 외부서 전기를 넣으면은 이건 막 도니까 전기선을 그냥 공급을 못 시키잖아요. 꼬여가지고 금방 꽝 하겠지. 그래서 브러쉬를 달면 그냥 이게 돌아도 이 안에 전기 그대로 공급돼요. 그럼 이 기계에다가 이제 모든 내가 하고 싶은 마그네틱 장치를 해놔도 전기는 공급이 되고 브러쉬 바깥에 있는 배터리와 차량 발전기 내것다 이걸 설치된 것이 이를 전기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순전히 요거 이제 무게를 빼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무게를 이거와 같이 빼는 거는 아니에요. 가만두고 이제 가만두고 조금 올려야지. 예. 이건 가만두는 거잖아요. 가만두고 이제 빼는 어떤 작업을 하면 할 때 이것이 잠깐 이렇게 서줘야 돼요. 잠깐만 이렇게 정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런 핀이 필요한 거, 이걸 꽉 잡아주는 핀이. 힘으로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전기가 엄청 먹잖아요. 그리고 핀 하나 작동하는 거, 이거는 뭐 끼었다 켰다 하는 거는 아까 보다시피 뭐 13V에서 뭐 몇 아트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걸 쓰니까 전기 소모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안에도 전기가 필요하고 또 그 마그네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기계를 만들면서 이제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원리 기계 돌아가는 뭐 원리로 이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주 무서운 힘으로 여기서 이게 떨어질 때 정말 아주 무서운 힘으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풀이를 달아놨는데 벽돌 위에 이렇게 두 장이잖아요. 실제로는 벽돌 위에 두 장인데 한 장 정도 무게를 뺀다 치면 무게를 빼는 역할을 한다 치면 결국은 벽돌 한 장 무게인데 이게 또 한 장 무게로 볼 수 없는 게 이게 이쪽에 있는 것도 대각선에 있는 것도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은 이렇지는 않은데 물론 달려 있어요. 힘을 빼놨기 때문에 이 힘을 빼놨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무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무게가 빠져가지고 여기까지도 무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이제 이게 두 개 다른 거와 같은 무게가 이제 발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께 다 이제 이와 같은 표시를 꼭 한다면 이와 같은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벽돌 두 장은 한 양석은 다 이제 그 쌤쌤이 되고 벽돌 하나 두 장의 무게로 이렇게 도는데도 뭐 여기서 풀이를 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세게 들어요. 그 뭐 벽돌 두 장 무게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벽돌 한 장 무게가 그 대략 2kg 정도 나가거든요. 네, 2kg 나가니까
근데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 팔각형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팔각형도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반쪽짜리 무게 말하자면 이거는 한 개의 무게고 뭐 여기까지도 한 개를 따지니까 한 개의 뭐 절반을 따지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 이거 이제 없는 거와 같고 이거 없는 거와 같은 이런 현상이죠. 그렇게 요것은 반개와 한개, 반개와 한개 차이고, 이거는 한개와 두개, 한개와 두개 차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무게하고 좌측에 있는 무게하고 우측에 있는 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두 장을, 여기는 이제 두 장을 달고 이렇게 여기는 또 대각선이라 두 장 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한 장씩만 달고 이렇게 지금 이쪽 무게 반장 무게밖에 안 되게 하고 여기는 두 장 대 한 장, 두 장 대 한 장 이렇게 무게를 해서 했더니 이 무게가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여기에 풀이 달아놓은 걸 손으로 잡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세게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벽돌 두 장 이 세트로 따지면 벽돌 두 장 정도의 양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이 풀이 이렇게 달아놓은 풀이 꽤 큰 걸 달아놨는데 거의 이것만한 크기로 달아놨는데 이렇게 막상 돌아갈 때는 붙잡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 무게가 된다고 보면 뭐 이거 이제 20장 대 10장 뭐 200장 대 10장 2000장 대 10장 이렇게 하면 그 무게는 정말 환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단한 힘으로 지금 그 이게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그 기계를 만들어서 다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마그네트 사용한다 하는 거라든지 이 무게 원리 같은 거 결과적인 것은 지금 다 여러분에게 공개했어요. 단지 어떻게 무게를 빼느냐 그것만 제가 공개를 못하고 딴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 자식 뻥치네 뭐 이렇게 아직도 하도 외국에서 나오는 게 지금 뭐 만드는 거 보여주고 막 하는 게 이런 게 가짜가 많으니까 나는 절대로 여기서 과장해서 광고할 필요가 없고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걸 만들어서 제품을 팔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가짜 영상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신나게 만드는 사람들 막 만드는 거 보여주고 하는 사람들 그 만든 물건을 쇼핑몰센터에서 봤어요? 파느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물건을 그렇게 잘 신통하게 만들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진짜야. 근데 물건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 가짜야. 99% 가짜야.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여러분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